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엄마 방송에 지난번에 또 저희 방송에서 모셨는데 이분의 사실은 오늘이 서해의 날입니다. 이 서해의 날 기념식에 대해서 오늘 저 천안함 또 해군 제독이신 우리 신동보 제독님을 모시고 이런저런 얘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대동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저희 엄마 방송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뭐 조국선 대표 뭐 워낙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아, 네네. 제가 뭐 도와드릴 건 없고. 네. 뭐 제가 좀 아는 거는 이제 해군 출신이니까. 네. 네. 뭐 방송 기꺼이 저 기쁜 마음으로 제가 출연했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자, 오늘이 이제 원래는 예. 그 서해 날 아닙니까? 왜 서해 날이 아니고 천안함. 예, 오늘 천안함 예. 원래 천안함 폭침된 날인데 네, 예. 이것을 이제 워낙 서해에서 이렇게 많은 사고가 일어나니까 예, 예, 예. 전직 박근혜 대통령이 이 서해 날로 지정을 한 거죠. 이게 서해 수호의 날로 예, 예. 그 정해가지고 이제 온 국민이 같이 그 희생된 장병들 그 같이 그냥 추념하자. 그래가지고 예. 제2연평해전하고 천안함 폭침, 그다음에 네. 연평도 폭격 도발 이 세 개 끄는 같이 그냥 그 희생된 장병들 기리는 게 좋겠다 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박근혜 정부가 네. 이것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예예. 예. 네, 그런데 그건 아주 잘한 것 같아요. 너무 잘 하셨고요. 예, 예, 예. 뭐 박근혜 대통령이야 뭐 사실 지금 뭐 권력을 그냥 찬탈 빼앗겼다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가 많죠. 예, 예 대통령이 예, 예. 계셨으면 예, 예. 대한민국의 이 국가 안보만은 예. 확실하게 지켜나가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예. 아, 참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데 제가 오늘 왜 제동님을 이렇게 모시고 싶었느냐면 아니 대한민국의 이 서해의 날 우리나라 군인들이 이렇게 무참하게 예. 북괴의 그 도발로 희생을 당했는데. 예. 아니 그날 저 광화문에서 그런 행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 예. 지금의 이 문재인 씨가 대구를 갔거든요. 대구에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국군 통수권자라고 하는 자가 예, 예, 그 좀, 도저히 국민들이 납득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예,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네네, 그리고 네. 대구에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뭐 저를 포함해서 많은 국민들이 뭐 그보다 훨씬 뭐 대통령이 국정을 수행하는데 우선을 두어야 될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보다 더 굉장히 중요한 일이 뭐 일어나는 일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언론 보도 논구를 보니까 어디 뭐 원자력 칠성시장 하고 저 칠성시장을 방문했더군요. 예. 그래서 그 시장이야 그 꼭 그날 아니라도 예? 그 편리할 때 가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새해 수호의 날에 안 갔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작년에 대통령 취임하던 해에 안 갔거든요. 첫 행사에 그때는 이제 베트남 그 방문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해외 순방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해가 할 수 있죠. 근데 뭐 베트남 가서도 좀 참 말을 해서는 안 되는. 왜냐면 호치민 거소가 있잖아요. 네. 호치민이가 옛날 우리 저 월남전때 적장이다 적장 우리로 치면 우리가 저 한미 동맹 차원에서 이제 가서 베트남 그 해방 자유수를 위해서 이제 무려 5,099명이 파병됐었거든요. 5,099명이야 파병된 게 아니고 수만 명이 갔는데 5,099명이 전사 내지는 실종됐어요. 네.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5,099명. 그런데 5,099명이 그 이국 땅에서 월남의 정글에서 전사를 한 장본인이 호치민이에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호치민 거소에 가가지고 뭐 애민 정신을 기리겠다. 아니 우리 저 파월 국군 장병들을 살해한 전범을 애민 정신을 기리겠다는 거는 그 완전 그 전사된 장병들 그 모욕한 거죠. 배신한 거죠.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베트남 주석한테 그 우리가 월남 파병을에 네.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셨어요. 그 잘못됐다고 한 거라고. 왜 그러면 아니 그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가
예? 파울을 잘못했다. 그러면 거기에 가서 그 전사한 또 실종된 5,099명의 국군 장병이 뭡니까? 그렇죠. 그런 소위 정신 빠진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예. 그런데다가 이번에 이제 서해 소원으로 오야 되는데 대구 가셔가지고 칠신생 하는데 뭐 기관 단총이 이렇게 방아쇠까지 이렇게 손에 걸고 말이죠. 예, 제가 오늘 이 썸네일에다가 예. 웬 대구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본청이 보였습니다. 기관청. 그 논란이 많더라고요. 네, 예. 그렇죠. 그 왜냐면 그 시장에 가서 서민들 그 뭐 하여튼 한번 서민의 현장을 보러 간 그 취지는 뭐 그래도 살 수 있다 하더라도 또 노는 이야기는 막 굉장히 인원을 그 동원을 해가지고 네. 그런 쇼를 조작을 한 거로 많이 원래 쇼 잘한 장소는 아닙니다. 아주 저는 그게 굉장히 실망스럽고요. 근데 거기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은데 네. 오늘 이제 천안은 구죽이니까 네. 이암대 그 천안함 인양한 천안함이 있어요. 또 서해 수호관도 그 이암대에 있고 거기라도 좀 방문해가지고 그 희생 장병들을 네. 그 추모를 했으면은 뭐에 좀 나은데 뭐 그런 일정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이제 언론에 네. 기사가 하나 났는데 그 천안함 폭침에 실종된 그 이창기 주은이의 어머니. 네. 송복순 여사님을 아마 양평에 사시는데 이분을 이제 어르신을 인터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인터뷰를 했는데 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와서 10년도 안 지났는데 지금의 이 현 정부가 이렇게 무심하게 자기 아들이 희생됐는데 외면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가슴 아파하시는 기사를 읽고 제가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에 통수권자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게 희생된 장병들뿐만 아니고 그 유가족들 네. 완전히 정부가 네. 그 배신한 거죠. 그렇죠. 배신감이 매들 겁니다. 저분은. 배신자라고 볼 수 있어요. 저분이 아마 그분 아닌가 1억을 그 기증하신 분. 저기 멀리 계시는 이청자 여사님. 아, 이청자. 아, 예, 예. 제가 그 이청자 여사님을 뵈러 갔습니다. 아, 그까지 가서 그분에게 참 말씀 들어보니까 훌륭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시골에 사는 노친네들도 이렇게 국가를 사랑하고 나라에 대한 애착심이 있는데 예, 예. 항차 지금 뭐 어떻게 됐든 불법으로 탄핵으로 이렇게 정권을 찬탈한 문재인이시면 더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잘해야죠. 그런데 지금 하는 거 보면 이건 완전히 예, 통수권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 군인들한테 하는 걸 보시면. 그러니까 하여튼 그 전사한 것도 그 희생 무려 55명이죠. 네. 그러니까 천안함 46명 또 구조하는 과정에 또 그 UDT 네. 그 준이가 또 전사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예, 예. 아, 뭐, 그분도 훌륭하신 분 아니에요? 예, 아유, 대단하죠. 그리고 연평해전 때 제2 연평해 때 6명 전사하고 또 그 연평도 포격 도발 때 해병대 병사 또 임명해서 총 55명이 전사를 했는데 네. 이분들뿐만 아니고 유가족들까지 완전히 모욕한 겁니다. 지금. 그렇죠. 네, 네. 예? 이분들의 명예를 누가 지키십니까? 예, 국가가 지키죠. 예. 아니 그 조그마한 부대도 소대장이라도 중대장이라도. 네. 자기 밑에 부하가 죽잖아요. 그러면 소대장이 살아있다. 내가 지휘관이 살아있다면은 끝까지 그 사람들 그 명예를 지켜주는 그걸 합니다. 네. 그 유가족들 보살피고. 네. 예? 근데 이거를 보면 세월호 때 예. 문재인 씨가 해는 그 행태와 예. 지금의 이 천안함 그리고 연평도 또 이 폭격 사건으로 아, 세월호하고 아 세월호가 세월호하고 예, 예. 비교를 하면 웃기는 얘기죠. 문재인 씨는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아 예, 세월호 때는 먼저 그 당시는 대통령은 아니었고 아니고 그 당 대표였죠. 완전히 이중적이고 예, 세월호 때는 뭐 그거 뭐 그 저 광화문 거기 세월호 단식도 한다고 단식하고 천막에 가서 단식을 끄떡거렸어요. 네. 뭐, 아 단식을 계속 뭐 하고 그때 또 누구 그 겨울 그 저 무슨 아빠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거기 가서 뭐 김영우 쇼하고 예 쇼하고 그렇게 그냥 겨울 그 희생자들을 위해서 그러면서 또 뭐 저 온몸을 던져가지고 그렇게 네, 네. 그 하신 분이
지금 대통령이 돼가지고 국군 통수권자이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무심하다는 거는 뭐 페이스북에 뭐 대고 가면서 뭐 글 하나 올린 거 있더구먼요. 나 그거 보고 아주 나는 너무 가식 그냥 위선적으로 보여가지고 내가 하여튼 이 왜냐면 미국에서 지금 북한 핵 문제 저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되고 네. 그 전에 그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구먼. 오늘 보도도 저 폼페이오 미 국무 장관이 김정은이도 거짓말쟁이고 한국 저 뭐 대통령 그다음에 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있잖아요. 소원. 거짓말쟁이다. 네, 다 거짓말. 라이어. 그러니까 미국에서 저는 라이어. 그 시향을 해봤지만은 네. 그 라이어, you are liar 하면요, 그 완전 욕입니다. 맞아요. 완전 상대방을 완전히 그냥 너는 한마디 너는 개새끼야. 너는 맨날 거짓말만 늘어놓고 나를 속인 놈이야. 너는 앞으로 상종 못하게 해서 이 뜻이에요, 라이어. 네, 네. 그 라이어라고 그냥 공식 그 언론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더라고. You are liar. 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내 놈들은 못 믿겠다 이거죠. 나는 너네 그걸, 인간들은 일단 네. 신뢰 못 하겠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게 소위 거짓말쟁이가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네. 좀 말이 심했는가 몰라도 사실이죠. 예. 계속 속였으니까. 그렇죠. 저는 이 문재인 씨가 월남에 가서 호치민을 존경한다는 그때부터 저는 이미 충격을 받은 사람이고 사실 그 월남에 파병한 우리 그 수많은 5,999명의 그 병사들의 희생의 제물로 미국이 지금 대한민국을 이렇게 보호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미국 월남에서 정말 그 피 흘려서 죽은 그 대가로 그 돈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이 산업화의 발전을 이루어가는 네.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 네.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요. 저도 저희 오빠가 해병대 일기로 월남을 갔습니다. 아, 해병대 말고 전사했어요. 전사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 오빠가 죽을 고비를 겪고 살아왔는데 제가 그때 나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오빠 군번을 아직도 외워요. 아. 9316, 356. 예. 우리 오빠 군번입니다. 저는 대단하죠. 그 어릴 때 오빠가 월남 갈 때 많이 울었고요. 그때 태극기를 들고 가서 흔드는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아, 그 저 한송식 할 때. 한송식 할 때. 대단했죠. 그때 한송식은 정말 대단했고. 예, 대단했죠. 제가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눈물이 나요. 아유, 정말 그. 근데 살아오셔가지고 그 뭡니까 무슨 병? 고엽제. 고엽제. 예, 그거 앓다가 재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참 제가 그 생각을 하면 정말 그래도 저는 오빠가 그렇게 해서 월남에 가서 파병이 돼서 고생을 해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발전상을 진짜 생각하면 피눈물로 그 벌어들인 외환대 그렇죠. 그 우리 저 근대화의 씨앗이 됐고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당년에 그런 이야기를 대통령이 가서 네. 했을 때 제가 그 파월 장병들은 그 가족들 유가족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아직도 생존자가 있을 거고 그분들은 너무 연로하셔서 그러나 왜 가만히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뭐 항의 성명이라도 내든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거기에 대한 죄책감을 안 느끼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어차피 문재인 씨는 거짓으로 태어난 정부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동님 참 문재인 씨가 지금 저희 청와대에서 저희 이 유튜브를 계속 모니터링 할 겁니다. 안 할 놈들이 그러니까 아니에요. 거짓 정권이야. 거짓 정권. 그러니까 미국 정권. 미국 표현을 하면 liars government야. 예,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참 이게 언제 이런 그 국민들이 이 거짓 노름에 네. 놀아나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할지. 네. 경제적으로도 어렵잖아요 지금. 네. 뭐 안 오른 데가 없어요. 그런데다가 네. 안보 불안까지 네. 이렇게 정부를 잘못 택하는 바람에. 네. 이런 고초를 겪어야 하는지 정말 좀 안타깝습니다. 네. 예, 예. 자, 우리 그 이제 천안함 그 유가적으로 넘어가서요. 제동님께서는 그 천안함에 대해서 그때 현직에 계셨죠. 아, 그럼요. 현직에 계셨죠. 아니야, 천안함 피격된 현직에 전직 한 2년 후고. 아, 그렇죠. 천안함 때 제가 제2 연평해전이 2002년에 있었잖아요. 네, 네, 네. 그때는 현직에 있었어요. 그 합참에 그 정보 작전 과장 할 때 제2연평해전이 생겼어요. 그래서 네. 제가 사실은 합참 부장이 이제 군내 여단 장급에서 시위 간다는데 지시서 내렸어요.
그 당시에는 스웨교전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명칭이 제2연평해전으로 바뀌었는데, 하여튼 당시 스웨교전과 관련하여 합참의장, 당시 이남신 합참의장이에요. 네. 지시서신을 내렸는데 그거 제가 기안했어요. 아, 네. 그래서 그 전후 과정을 참 잘 알아요. 그 외에 네. 교훈도 들어가야 되고, 우리가 잘못한 거 잘못한 데 있을 수 있고, 네. 일단 전투가 큰 전투가 벌어지기 때문에 그걸 분석을 해서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재발을 다시 안 생기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뭐 교전 수칙부터 다 또 새로 손을 봐야 되니까요. 네. 그런 기억이 있고, 제가 그 다음에 2004년에 해군 이함대 있지 않습니까? 이함대. 네. 이함대 제2 전투 전단장이라고 저 준장 때 그 네. 지휘관을 거기서 1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완전히 서해 지키는 게 주 임무거든요. 네. 그러면서 제가 그걸 잘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구호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모든 그 전투함에 함정에 그 함교 있잖아요. 그 네. 함교가 배를 지휘하는 데거든요. 거기 다 써붙였어요. 그게 오늘 일전이 있다. 또 전후가 사소한 NLL 우리가 지킨다. 뭐 이런 걸 붙였는데 지금 오늘 일전이 있다. 아 전후가 사소한 NLL 우리가 지킨다. 그 구호 네. 있잖아요. 제가 만들어 붙인 거. 아, 그거는 이함대 지금 서해 수호관이라고 있는데 네. 거기 딱 들어가면 입구에 정면에 딱 게시돼 있어요. 아직도. 제가 만든 거. 나 그거 보고 아주 기분이 좋더라고. 그게 이만 이왕이면 그 심동보 제독 이런 써놓으면 그 좋겠더만은 뭐 네. 그까지 뭐 그냥 농담으로 네. 그런데 하여튼 그 구호가 아직도 살아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그 개인적으로 보람을 느껴요. 그때 제가 하면서는 일체 하여튼 다 복수하고 내려오라 그랬어요. 다 하면은 제2연평해전 우리가 당했거든요. 참수리 357이 객침이 됐고 6명이 전사했잖아요. 네. 그 당시 그 상태에서는 절대 저 평택항으로 이함대 모항으로 다시 귀향을 못 한다. 그 모기지까지 가서 완전 작살내고 내려와라. 내가 그랬다니까. 근데 제가 2004년 할 때 조용했어요. 네. 즉 도발이 없었어, 사실은. 네. 그러니까, 저, 북한은, 예. 그, 이제 이렇게 좀 깡을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아, 그럼요. 예, 걔들은요. 우리가 조금 약하면 보이는 순간에. 바로 또. 그러니까 우리가 강하게 해야 돼요. 강하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북한 문제 다루는 거요. 지금 정부가 좀 잘해주면 잘할 것이다. 쟤들이.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택도 없는 이야기. 아니, 70년 이상으로 쏘았는데 또 쏘겠다. 이건 완전히 그 능나간 얘기입니다. 근데 그 연평해전은 네. 김대중 때 있었던 일 아닙니까? 그렇죠. 예, 연평해전. 예. 그 김대중 때. 김대중 씨는 그때 연평해전이 일어났는데도 일본에 가서 그 축구 경기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빨간 예, 넥타이 메고. 예. 근데 그 일본 천황은 우리나라의 이 천안함 이 천안함이 아니라 연평해전 일어나는 거 보고 까만 넥타이를 메고 나왔는데 항차 대한민국의 이 대통령이라는 하는 자가 빨간 넥타이를 메고 나왔어. 이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김대중 때도 일어났고.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제가 뭐. 그분이 대통령 할 때 2000년도 올 겁니다. 네, 2000년도. 국군의 날 행사 때 네. 제가 육해 공군 네. 전군 모범 장병 대표로 선발이 돼가지고 네, 네. 김대중 대통령 바로 옆에 옆자리에서 같이 오찬을 했어요. 그걸 제가 축부도 제하고 네. 그래서 저하고 뭐 계속 여러 가지 많이 묻더라고요. 그때 개인적으로 아 이분이 참 그 좀 뭐라 그럴까 좀 온화하고 좋은 분으로 생각했어요. 그때 내 느낌이 있는데. 근데 여러 가지 정책하는 거, 대북 정책 이런 거 보면은 결국 실패했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그 감정보다 국가에 큰 폐해를 준 거죠. 그렇죠. 예. 예. 저 북한 집단을 믿고 말이죠. 예. 그러니까 믿고 선의를 베풀었는데 돌아온 거는 완전히 핵과 미사일로 돌아왔잖아요. 도발로 돌아오고. 제동님, 저는 김대중, 노무현, 이 문재인, 이 세 패거리 정권은 저는 그 사람들이 말로는 국민을 속이기 위해서 포장을 해서 뭐 선의로 쟤네들이 우리가 잘해주면 네. 분명히 변할 거다. 택도 없네요. 이런 거짓말에 순진한 건지 참. 아니 이분들이 순진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네. 국민들에게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뒤로는 엄청난 재정을 퍼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갖고 지금 핵무기를 완성시키기 위한 전략에 김대중, 노무현, 이 문재인까지 지금 쟤네들 도와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을 속였다. 아니 김대중 대통령도 처음에 그랬잖아요. 북한이 핵을 개발할 리도 없고 네. 개발할 능력도 없다. 만일 개발하면 책임지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책임을 지어야 되는데 책임을 안 짓잖아요. 책임지기 위해서는 저기 뭡니까? 솔직히 말하면 국립 묘지에 있을 자격이 없죠. 사실은 그렇죠. 네. 예. 그리고 그 뒤로 누구든 북한 핵 문제가 저렇게 악화가 돼가지고 지금 거의 뭐 그냥 우리 그냥 국민이 핵을 머리에 이고 핵의 인질이 핵의 노예가 돼가 살 판국이 생기는데 불구하고 네. 그 원인을 제공한 대한민국 그 대통령 그 다음에 거기 참모 보좌관들 한 사람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 이거 나중에 다 죄를 물어야죠. 네. 예. 예. 죄를 물어야죠. 예, 지금의 이 문재인이는 그때 당시 김대중 노무현보다 10배 앞서가면서 지금 국가를 완전히 허물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죄를 묻는데 예, 예. 전쟁이 끝나면은 네. 전범 처리를 하잖아요. 전범 재판을 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예? 전범에 준한 재판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북한 핵 문제를 예? 이렇게 방치하고 그 대변을 하고 수석 대변인 얘기까지 들어가면서까지 한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조사해가지고 전범 재판하듯이 이거 죄를 물어야 돼요.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지금 뭐 지금 서해안서부터 지금 이 38선 경계선서부터 뭐 다 허물어놨잖아요 지금. 그런데다 또 9.19 남북 이 군사 예. 회담을 또 합의를 하고. 예. 자 이런 것만 보더라도 문재인이는 반역죄 아닙니까? 반역죄. 국가 반역을 한 거죠. 왜냐하면은 그렇죠. 예. 그 하노이 미국 정상회담이 네. 6월 28일 날 그 결렬이 됐죠. 근데 거기에서 명확하게 이제 그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거는요. 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까지 북한한테 속았다. 이런 거 완전히 확실히 인정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거짓말에 속았다는 거죠. 김정은이 한 거짓말. 그다음에 김정철 그 왔다 갔다 하면서 거짓말 늘어놓은 거. 그다음에 한국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그다음에 한국 정의용 안보실장하고 서훈 국정원장이 또 백악관까지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그 김정은 네, 위원장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기로 우리한테 약속을 했다. 그거를 믿고 이제 작년에 1차 정상회담을 하고 이번에 2차 정상회담 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직접 멀리까지 가서 근데 결과 아니거든. 네. 완전히 하는 중에 뒤에는 계속 핵 개발하고 있고 그게 다 밝혀졌단 말이에요. 그런 게 거짓말로 다 드러난 거예요. 그렇죠. 예, 거짓말로. 그런 게 폼피오 국무장관이 하노이 정상회담 하기 전에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라이어라는 얘기를. 네. 그 상태에서 당연히 이게 파토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예. 자, 이런 것만 보더라도 지금 우리 국민들이 아직까지 덜 깨어나고 있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주로 이제 언론하고 그리고 정부가 합작이 돼서 지금 대한민국을 다 말아먹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것을 보고 있는 우리 일반 이렇게 정치나 국가에 대해서 뭐 개인의 삶 때문에 절박하신 분들이 이런 것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국가를 지키는 우리 젊은 이 피 끓는 젊은 청년들이 저렇게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는데 최소한 국가의 지도자라 정도 되면 모든 것을 전폐하고 여기부터 우선순위를 저는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의 이 문재인 정권의 밑에 저 참모라는 청와대 저 인간들도 저는 똑같이 보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이는 제가 봤을 때 이 정신이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국민 여러분들께서 확실히 인식하셔야 되는 거는요. 북한 핵미사일 문제는 지금 문재인 정부의 완전히 거짓말에 속았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간에 합의한 거 있잖아요. 3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 때 합의한 이 모든 거는 다 그 원칙무효입니다. 네. 왜냐하면 속임수에 의해서 합의한 거니까요. 왜냐하면 네. 그 합의를 전제, 그 북한 비핵화를 전제로 해서
합의한 거기 때문에 북한은 비핵화를 전혀 안 했거든요. 계속 핵을 개발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밝혀졌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 비핵화를 전제로 해서 남북 간에 합의한 건 모든 게 무효라 이거야. 특히 그 중에 작년 9.19 9월 남북 평양 선언이 있었잖아요. 네. 그 부속 합의서로 군사 합의서가 체결됐거든요. 네. 그건 완전 무효입니다. 네. 그 완전 무효, 그 네. 무효고. 네. 그래서 이번에 그 대한민국 소 예비역 장성단이 네. 그 천안함 이거 서해 수요 날 천안함 9주년에 지원해서 성명을 발표했잖아요. 네. 거기 완전 그걸 명시해놨어요. 첫 장에 이게 완전 무효다. 그래서 9.19 군사 합의 완전 폐기해라. 그 주장이 첫 항에 들어있어요. 네. 예. 아. 자 그러면 하루빨리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이 이 정도로 국가를 망치고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야 되고 또 특히 정치하는 정치 야당이 강력하게 얼마든지 이 문제를 대체할 수가 있는데. 근데 요즘은 좀 저 자유한국당인가요? 네. 보기는 저 좀 뭐 좀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네, 보니까. 네. 그 좀 다행인데 진작 그랬으면 좋은데. 진작 그랬어야 되는데 너무 우리 아니 박근혜 대통령 말이야 자기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 나체 사진이 자기들 맨날 아침 저녁으로 지나다니는 그 국회 1층 로비에 걸려 있는 것도 아무도 항의도 안 하는 당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그렇게 뭐 똑바로 안 봅니다 저는. 네. 뭐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이나 여권 저 정치인들은 뭐 제가 뭐 기대도 안 하지만은 네. 아 자기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빨갛게 가지고 국회에 걸려 있는데도 자기 사무 공간에 걸려 있는데 못 본 척하고 지나간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말이에요. 네. 5일 동안이나. 그래서 저는 저 국회의원들 아주 인간적으로 대먹지 못했다. 네. 저는 그렇지 않다. 능력은 그 차치하고.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 사람부터 돼야죠. 그렇죠. 국민을 사람들. 대표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사람부터 도리를 해야죠.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심재동님. 네.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재인 씨가 이렇게 국가 안보를 허물고 있는데, 그럼 지금 해군에서 해야 될 그 대안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해군이. 해군에서요? 네. 해군에서는 잘 하고 있어요. 자, 해군에서는 그 새해 소요의 날도 그러고 오늘 천안함 9주년에 뭐 여러 가지 추모 행사도 하고 네. 그걸 잊지 않고 그걸 같은 그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9.19 남북 군사 합의서 그러면 뭐 새해 완충 수역이 설정이 되고요. 완충 수역 안에서는 그 포사격 한 포사격도 못 하고. 기동을 좀도 못해요. 여러 가지 그 정비 태세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악한 여건 하에서 그 해군 내부적으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근데 현역 그 장병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게 군인 그 복무 규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그 기본 가치가 있어요. 그 뭔 줄 아십니까? 복종입니다. 복종. 왜냐하면 군인은 상관의 합법적인 명령, 정당한 명령에 대해서는 복종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한 번씩 예를 들어보세요. 전선에서 적의 총알이 막 빗발치는데 포가 막 떨어지고 말이에요. 뭐 앞으로 나가면 죽을 거 뻔하잖아요. 그러면 일선 지휘관이 소대장이든 중대장이든 돌격 앞으로 명령을 했다 이거야. 그럼 내보고 죽으라는 거야? 소대장님 저 가면 죽는데요? 그래서 복종을 안 하는 뭐 전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복종의 임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현역이 국군 통수권자가 명령 지시에 복종을 하지 않으면 그런 군인의 그 복무 규율을 어긋나는 거예요. 네. 도리를 못하는 건데 불법적인 거 부당한 거는 복종할 의무가 없어요. 오히려 복종하면 그게 또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그걸 잘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해군은 뭐 합법적인 그다음에 명령에 대해서 복종하고 있는 거로 보시면 되고 네. 그런 게 현역 장병들의 그런 제한이다. 그런데 이제 어려움은 있겠죠. 네. 왜냐하면 평상시에 거기 그 수해 완충 수역으로 설정된 게 NLL 밑으로부터 저 덕적도까지 이함도 있거든요. 그 완전 거기에서는 훈련도 못하고 포도 못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덕적도까지. 덕적도까지. 덕적도
저 이암대 평택에서 출항해 나가면은 외로 나가면은 처음 만나는 섬이 덕적도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그 제한을 뚝버렸는데 그 잘못 합의한 거죠. 그래서 폐기하라는 겁니다. 예, 예. 아 그래도 다행히 이 천안함 이 구조기를 맞이해서 일단은 우리 그 안보의 이 비극적인 현실을 그래도 외면하지 않는 우리 전직 대한민국 수호 예비 역장성관에게 진심으로 저희들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예비역 장성관들이 지금 문재인 정권에 굉장히 항의하고 또 서한을 보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너무 잘 하고 계시고요. 뭐 뭐니 뭐니 해도 일단 국가 안보가 지켜져야 우리의 목숨이라든가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예. 이 문제를 가장 하찮게 여기고 있는 지금의 저 문재인 씨 정말 반드시 역적죄로 우리가 심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예. 이게 저 성명서가 발표된 지가 지금 오늘이 4일째인데요. 네, 네. 그 마지막에 어떻게 되었냐면 문재인 대통령은 그 희생된 장병들을 어떻게 예우할 것인지 답해라. 그리고 헌법이 정한 책무 수행에 충실하라.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청와대에서 한마디도 좀 대한민국 소 예비역 장성단에 말이 없어요. 네. 그 뭐 어떻게 하라는 거 항의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뭐 긍정적인 답변도 없어. 네. 그냥 묵묵부답이에요. 그다음에 정경도 국방부장도 물러나라 그랬거든. 아니 그래서 국회 서술해가지고. 안 그래도 그걸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저 국방부 장관 저자가 지금 제정신입니까? 정경두가. 정신 나왔죠. 예. 그건 완전히 군인이 아니에요. 예. 근데 옛날에 근무했던 공군에서 예. 여기 뭐 아는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예. 상당히 소신도 있고 예. 군인답고 그랬대요. 그런데 아. 이게 완전 정치 군인이 돼 가지고 예. 뭐 지금은 엄밀하게는 신분은 군인이 아니죠. 아니죠. 하지만 예. 국방 군령권과 군정권을 통하라고 있잖아요. 국방부 장관이. 잠깐만. 군정. 군정. 그다음 군령. 군령.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군사 행정하고 행정. 군사 작전. 예, 작전. 이거를 국방부 장관이 책임지고 있단 말이에요. 아, 네. 예? 예. 이 사람이 국회에서 무슨 예? 뭐라고 그랬죠? 불미스러운 충돌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예. 이, 예? 예. 아, 천안함 폭진이 불미스러운 충돌입니까? 그놈들이 그 잠수정을 타고 치밀하게 계획해가지고 야간에 들어가서 경비 중인 함정을 그냥 의뢰를 쏘고 객침시키고 간 놈들의 그게 우발적인 충돌입니까? 네. 아, 불미스러운 충돌입니까? 네. 그런 헛소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비슷한 그 한 얘기가 한두 분이 아니에요. 뭐 그 다음에 우발적인 중경도가 아, 네. 작년에는 이분의 발음만이 아니고 아, 금년 그 발음 말고도 뿐만 아니고 아. KBS 그 저 뭐 열린 토론인가 출연해가지고 이해하고 넘어갈 부분이 있다 뭐 이런 소리도 하고 아 자기가 앞장서서 이거 아 정경도 물러나라고 우리가 가서 데모해야 되겠네. 물러나야 돼요. 물러나 상관없어요. 그 그런 그 실현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야 정경도 빨리 물러나. 아유, 대한민국 더 이상 피폐하게 만들지 그 뭐, 그 저는 왜 그런 얘기를 하고 이런 비판이 많은데도 그 자리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 아직도 자리를 지키고 명예가 중요하네. 사과도 한마디 없이 뻔뻔스럽게 짓고 있는 그 자체가 인간적으로 걸렸어요. 네네. 그게 무슨 국방부 장관이야. 맞습니다. 예? 차라리 저를 시켰어요. 제가 제가 지금 그 말 하려고 저 희생된 장병들 원수를 다 갚아줄 테니까. 근데 뭐 문재인이가 뽑겠어요. 아 그러니까 농담을 네. 하는 얘기고. 그렇습니다. 예. 네. 하여튼 오늘 하도 답답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예. 저희 천안함 구조기를 맞이해서 우리 그 유가족에게 심심한 정말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을 가족과 여러분들의 진심으로 존경해 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해군 심재독 우리 재독님을 모시고 저희들이 이 천안함 구조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재독님 우리 이 새해날 이 새해 55명의 희생자 또 가족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희생된 장병들은 저는 특히 해군 출신이니까 꼭 옛날 제 부하 같아요. 네. 그게 눈에 굉장히 밟히는데 네. 부하를 그
전장에서 이런 지휘관은 그 비해감은요 다 표현을 못해요. 그리고 그거는 세월이 흐른다고 절대 잊을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저도 해군 지휘관 출신으로서 장성 출신으로서 굉장히 그 희생된 장병과 또 그 유가족에 대해서 오늘 또 9주년의 점에서 정말 심심한 마음 깊은 그 위로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 비록 예비역이지만은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예. 또 그 국민들을 일깨우고 또 필요하면 정부에 강력히 항의할 건 하고 해서 그 장병들의 희생을 값진 희생을 잘 그 저 기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예. 아 우리 제동님 말씀 이 엄마 방송을 아마 우리 유가족도 많이 보실 겁니다. 보시고 위로를 받으시고요. 저는 그 유가족님들이 뼛조각 하나 못 찾은 그 아들들을 가슴에 묻고 있는 거 보면 저도 자식을 키운 엄마로서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정말 힘내시고요. 반드시 이 문재인 정권을 하루빨리 종식시키고 여러분들의 자녀와 가족들의 그 명예 회복을 위해서 하루빨리 이 정권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합시다. 오늘 우리 심재독 제동님을 모시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동님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